심리학 모르는 사람도 살면서 한두 번은 들어봤을 그 이름 프로이트. 정신분석 치료의 창시자라고 하니 처음에는 되게 멋있고 스윗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론을 공부할수록 고집불통 변태 아저씨처럼 느껴지는 그 아저씨. 프로이트에 대한 여러 사실을 알아보며 이해해보도록 하자. 프로이트는 1856년 5월 6일 당시 오스트리아의 프라이베르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프로이트의 아버지인 제이콥 프로이트는 유태인이었다. 프로이트의 위로 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 모두 아버지의 전처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이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었다. 프로이트 역시 생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189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심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자기 분석을 시작하였고 그게 토대가 되어 정신분석 이론이 생겼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다면 우린 무의식 빙상 그림을 보며 괴로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프로이트의 어머니인 아말리에는 제이콥의 세 번째 아내였으며 남편보다 19살이 어렸다. 아버지가 능력자였다. 아말리에는 정이 많고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많았다. 프로이트의 전기를 썼던 존지에 의하면 프로이트가 두 살쯤 어머니의 벗은 모습을 보고 성적인 애착을 느꼈다고 한다. 두 살이 어떻게 기억이 나지? 천재들의 유전자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나보다. 아무튼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성욕설과 OED 콤플렉스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많다. 프로이트가 살았던 19세기 유럽은 도덕적 윤리와 사회적 계급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환경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갑자기 인간은 성적 욕구에 의해 움직인다 이런 주장을 했으니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을까? 프로이트는 반골 기질과 독불 장군 기질이 있다. 기존 학문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과 손절한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을 테니 사람 일이란 게 정말 아무도 모른다. 당시 유태인은 사회적인 제약을 많이 받았다. 프로이트 역시 유태인으로서 소외감과 열등감을 자주 느꼈으며 이는 독립적인 판단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이트의 어린 시절의 자료가 별로 없는데 가난했지만 반에서 늘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독서도 많이 했다고 한다. 자연현상보다는 인문학적인 면에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간 곳은 비엔나 대학 의과대학이다. 국내든 외국이든 사자 붙은 직업이 인기가 많나 보다. 프로이트가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괴테의 수필이다. 괴테는 수필을 통해 자연에 대한 찬미를 하였고 이게 프로이트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프로이트가 지혜로운 학자가 되기를 바랬다. 19세기 후반의 유럽 시대 배경은 학문적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던 때인데 프로이트 역시 이 시기에 철학, 물리학, 생물학, 동물학, 진화론 등을 공부했다. 프로이트는 1877년에 벤장어 수컷의 생식기를 연구했던 적이 있다. 인간의 성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가 보다. 프로이트는 1880년대 초에 브리케 교수의 실험실에서 일하다가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 안나 오의 사례를 알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히스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남들은 5년 만에 끝내는 의학 공부를 8년 만에 마치고 의학 박사학위를 따는 프로이트는 1882년 6월에 마르타 베르나이스와 약혼을 하며 진로 고민을 하게 된다. 대학의 연구자가 되고 싶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딸린 애가 6명이다. 1885년에 프랑스 파리 대학으로 연수를 떠난 프로이트는 최면 치료로 명성을 날리던 샤르코를 만났다. 이 최면 치료의 경험으로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면에 빠진 환자의 손과 발이 마비되거나 마비가 풀리는 것을 본 프로이트는 히스테리는 대부분 신체적 마비 증상인데 그 이유는 과거에 경험한 심리적인 외상, 특히 성과 관련된 사건일 거야. 히스테리의 원인은 그 사람의 성적으로 억압된 무의식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 연수를 마치고 비엔나로 돌아온 프로이트는 신경과 의사로 개업을 한 뒤 다양한 환자를 만난다. 최면 치료로는 한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한 프로이트는 자유연상법이라는 치료 방법을 시도하며 새로운 치료 방법과 이론 체계를 발전시킨다. 이게 바로 정신분석의 시작이다. 1897년에 불면증이 심한 여성 환자를 치료하던 프로이트는 이 환자가 얘기하는 트라우마의 기억이 매번 다름을 발견했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성적인 트라우마는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환자의 공상과 상상에 의한 것이구나. 깨달은 프로이트는 환자가 말하는 사건보다 그 환자의 증상이 나타내는 무의식적인 욕구와 심리적 역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프로이트는 1900년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발표한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 있다는 그 빙상 그림이 이때 태어났다. 꿈의 해석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프로이트의 추종자가 생겼다. 매주 수요일마다 집에서 추종자들과 토론을 하였는데 그중 아들러와 융도 있다. 프로이트는 23권의 책을 썼는데 40세에서 67세 사이에 15권을 썼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신분석 이론의 주요 개념은 이때 제시되었다고 보면 되고 프로이트 학파에선 이 시기를 프로이트 제2기 추동심리학의 시기라고 부른다. 제2기에서 프로이트가 인간의 추동을 중심으로 무의식을 연구했다면 제3기에는 자아에 집중했다.
원초의 개념은 이기의 추동과 흡사하였으나 자아, 초자아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자아가 나왔으니 당연히 이 시기에 발전한 것이 불안 감소를 위한 반응, 방어 기제이다. 프로이트는 꼴초다. 하루에만 시가를 20개피씩 태웠는데 이 때문인지 1923년에 턱에 암이 생겼으며 그 후 16년 동안 턱 수술만 33번을 받았다. 담배를 끊기 위해 코카인을 했다가 담배에 코카인까지 1+1으로 중독된 적이 있다. 하지만 코카인의 부작용을 알게 된 후 코카인은 끊었다고 한다. 유태인인 프로이트를 히틀러가 좋게 봤을 리가 없다. 히틀러는 프로이트의 저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웠었다. 1939년 9월 23일 수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된 프로이트는 잠이 든 동안 모르핀을 투여받아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성에 대한 파격적인 관점으로 인해 다른 정신과 의사들과 일반인에게 음란한 변태라는 평가를 받은 그이지만 인간 정신의 심층적인 세계를 체계적으로 파헤치며 고유한 이론을 만든 프로이트이기 때문에 솔직히 변태 같기는 한데 그냥 변태가 아니라 위대한 변태인 것 같다. 사후에도 여러 학자에 의해 발전되며 지금까지도 메이저급 심리상담 이론으로 취급받고 있는 정신분석상담, 그것을 만든 프로이트, 똥꼬집과 변태성도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면 위인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끝으로 프로이트 인물 소개를 마치겠다. 그럼 모두 반짝반짝한 상담 되세요.